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이 8개월 만에 다시 오늘 광주 법정에 섭니다. 재판부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돌연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난 주말에만 3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불굴의 산악인 김홍빈 대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김 대장의 유품이 담긴 유골함은 무등산 문빈 정사에 안치됐습니다. 진도군의 공공 하수 처리장이 정화가 안 된 오폐수를 바다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두환이 오늘 광주 법정에 섭니다. 2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다가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요. 이 법원 주변에 긴장이 흐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지방법원 후문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세워져 있는 등 출입은 이미 통제된 상태입니다. 법원 직원과 경찰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재판에 대비하는 등 벌써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전두환은 오늘 오후 2시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후로 전두환이 광주 법정에 서는 건 8개월 만입니다. 항소심이 시작됐지만 첫 공판 기일에 나오지 않는 등 전두환은 지금껏 재판에 불출석해 왔습니다. 전두환 측은 그동안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불출석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러다 재판부가 지난달 5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전두환 측의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 등을 제한하겠다고 하자 돌연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전두환 측이 신청한 계엄군 출신 증인 9명에 대한 증거 채택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50인 미만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정문에서 전두환의 사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할 예정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일반 방청객 수도 20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지금껏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전두환이 광주 시민에게 사죄의 말을 남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전국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광주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도 열흘 만에 30명을 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주말 하루 동안에만 모두 3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의 하루 확진자가 30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39명이 나왔던 지난달 28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 감염 경로도 주점과 PC방, 식당과 사우나 시설 등 곳곳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주말 하루 동안 1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휴일인 어제는 광주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말 새 더위가 많이 누그러졌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또 오후 들어서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 특보 상황 먼저 보시면 나주와 순천, 여수를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더위가 많이 누그러졌는데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여전히 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루핏이 우리나라 동해상과 일본 서쪽 해상 사이를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루핏은 오늘 밤 온대저압으로 약화되면서 소멸될 전망인데요. 그 전까지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들면서 이 동풍이 태백산맥에 계속해서 부딪히겠고요. 비구름대가 형성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7시 사이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지나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구름만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광주 전남을 연고로 한 선수들도 뛰어난 활약을 하며 지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양궁에 출전한 안산 선수가 대회 초반 올림픽 양궁 역사상 첫 3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대회 막판에는 근대 5종에 출전한 광주시청 소속의 전웅태 선수가 깜짝 동메달을 획득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 펜싱 사브르에서 금메달을 딴 구본길 선수와 김정환 선수, 펜싱 여자 에페에서 은메달을 딴 강영미 선수는 각각 전남도청과 광주 서구청 소속으로 우리나라 선수단의 메달 경쟁에 힘을 보탰습니다.
히말라야 14좌 완등 후 하산길에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연결식이 유족과 산악인들의 슬픔 속에 엄수됐습니다. 그가 보여준 불굴의 도전 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홍빈 대장의 마지막 길에는 많은 동료 산악인과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양력 보고와 추모 영상 상영, 추도사와 헌화, 분향순으로 이어진 연결식.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는 순간에는 곳곳에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동료 산악인은 김 대장이 설산에서 보냈음직한 편지 형식의 헌시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비통함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영원과 같았나니 사랑하는 선배요, 후배요, 나를 잊지 말아줘. 연결식에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대선 예비 후보들이 대거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김홍빈 대장의 이러한 불굴의 정신과 기록이 잘 시민과 후배들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인간 승리의 표상인 김홍빈 대장에게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습니다. 김 대장의 유품이 들어있는 납골함은 무등산 문민정사 납골당에 안치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항구에 설치된 진도군의 공공하수처리장이 정화가 되지 않은 오폐수를 바다에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이 바로 중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진도군은 닷새 동안 무단 방류를 계속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항 배우지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 지름 200mm 배수관을 통해 시커먼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썩은 물이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면서 인근 횟집은 수조에 바닷물조차 넣지 못했습니다. 고기고 뭐고 다 물을 받아 쓸 수가 지금 없어요. 악취에 살 수가 없죠. 그냥 그 악취가 어마어마해 났습니다. 악취가. 주민들은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진도군은 아랑곳 않고 폐수를 쏟아냈습니다. 닷새 동안 버려진 폐수량은 145톤. 악취가 진동하고 바다는 오염됐습니다. 만조 때 헐거워진 이음새로 바닷물이 역류하자 정화를 하지 않고 폐수와 함께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완공 한 달도 안 된 하수처리장 관로 부실이 드러났는데도 거리낌이 없이 무단 방류를 한 겁니다. 방류 안 하려고 이걸 했는데 정화사에서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그게 넘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게 방류가 잘못돼가지고 얼른 스위치를 끄긴 껐는데. 진도군은 뒤늦게 배관 이음새를 교체하고 배출구를 옮기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부산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말썽이 된 하수처리장의 그 건립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사전에 주민 공청회 한번 갖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몰래 짓고 폐수도 몰래 버렸다며 이해 못할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선 기자입니다. 진도항 공공하수처리장이 완공된 건 지난달 초, 착공 2년 만입니다. 당초 처리 계획 용량은 하루 1,600톤이었지만 200톤 규모의 시설로 축소됐습니다. 복합 휴양시설 등 아직 건립되지도 않은 배후부지 오폐수 처리까지 포함시켰다가 상급기관 예산이 절반 이하로 깎였기 때문입니다. 허술한 계획에다 하수처리장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민들하고 처음에 이제 뭐 설명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서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완공 이후 이달 초까지 시운전에 들어가는 것도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 역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항구 특성상 바닷물 역류나 침수 가능성에 노출돼 있지만 허점투성입니다. 진도군이 관로에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지난달 24일의 만조 수위는 3m 12cm. 바닷물이 유입됐다면 만조 수위보다 관로가 낮게 매설된 건데 관로 이음새는 부실했고 역류나 침수 방지 장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진도군 행정이 모두 먼저 해놓고 나서 왜 설명이 우리 이게 뭐냐 하면 그때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국제항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로 조성한 진도항. 엉터리 오폐수 시설이 오히려 청정해역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을까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밤바다와 디지털을 융합한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국비 3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돼 스마트 관광 5대 요소를 적용한 원스톱 관광 서비스 기반이 구축됩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의 대표 관광 상품인 여수 밤바다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됩니다. 여수시는 국비 35억 원과 도비 7억, 시비 28억 원 등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밤바다와 디지털이 만나 반딧불로 경험한다는 밤디불 여수 여행을 주제로 딥러닝 기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스마트 관광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최리형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관광 5대 요소인 스마트 경험과 편의,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순신 광장에서 낭만포차까지 1.5km의 해양공원 일원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비롯해 드론 라이트쇼와 인터랙티브 버스킹 등 색다른 스마트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국어 서비스와 여행 경로 추천, 예약 선 주문 결제, 실시간 주차 정보 등은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개별 여행객이 크게 늘고 비대면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스마트 관광 도시의 표준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최근까지 KT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비스와 플랫폼, 데이터 기본 구상과 로드맵 작성 등 세부 사업 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전국적인 관광 상품으로 떠오른 여수 밤바다가 스마트한 디지털 기술을 만나 또 한 번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코로나 여파와 올림픽 등으로 한 달 동안 쉬었던 프로야구가 이번 주부터 후반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10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한화를 상대로 후반기에 남은 70경기 일정을 시작합니다. 기아는 시즌 전적 31승 43패로 9위로 처져 있지만 전반기 막판 6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도쿄올림픽에서 선전했던 이일희 선수와 전반기 막판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인 김오령 선수 등 타선의 선전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인 안산 선수가 프로야구 경기에 시구자로 나섭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1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안산 선수가 시구자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안 선수가 강한 집중력과 전식력으로 우리 올림픽 사상 첫 3관왕을 차지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며 시구자로 선정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마시고 씻을 물이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수도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짧은 장마에 계곡물까지 말라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낡은 주택에서 홀로 사는 김상길 씨. 상수도가 연결된 동네지만 이 집에는 없습니다. 자비로 상수관을 끌어올 형편이 안 돼 수돗물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은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모았었는데 긴 폭염에 그것마저 말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김 씨는 이웃들이 뒷산 약수터에서 떠다 준 샘물로 식수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떠다 주기만 바라고 오면 야 물 없다 그러면은 물 떠다 주고 그래요. 그럼 뭐 나는 씻을 물이 없으니까 저도 그냥 수건은 무다만 그냥 쿡쿡하고 그냥 말지. 보은에서는 한 마을 전체가 생활용 순환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 집에서 20여 년째 살고 있는 70대 어르신. 집에서 30m 떨어진 계곡까지 호스를 연결해 물을 끌어왔는데 계곡 수가 말라 무용지 물이 됐습니다. 이웃집에서 저장해둔 물을 나눠줘 아껴가며 쓰고 있습니다. 물 나올 때는 이 물 가지고 샤워하고 먹고 다 했어요. 이게 끊기기 시작한 게 한 3년 된 것 같네. 그때서부터 이제 감으로 끊기고. 마을 상수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하수를 끌어 집집마다 공급하는 간이 상수도가 있지만 주민들은 수질이 나빠 쓸 수 없다며 지금도 계곡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녹조가 깨고 물 끓이면은 막 그릇에 달라붙으니까 돌 아예 못 쓰고. 앞으로 2~3일 지내면 저게 물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한 열흘 전부터 이제 조바심을 갖고. 이들처럼 안정적인 상수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충북에서만 13,000여 명. 주민들이 하소연하기 전에는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이 부족하다는 거를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데 시청이나 군청이나 도청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상수도 사각지대 주민들, 기록적인 폭염에 물까지 말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폭염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여수와 완도 등 양식어장 10곳에서 넙치와 우럭 15만 6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영암 곡성 함평에서는 축산농가 109곳에서 닭과 오리 등 가축 3만 7천 마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경북 문경에서 산책하던 모녀가 대형 사냥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죠. 개 주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맹견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권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경의 한 마을 산책로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한 건 지난달 25일. 개에 물린 60대 어머니와 40대 딸은 머리와 목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개 주인 66살 A씨는 목줄과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를 풀어놓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맹견 관리 소홀의 책임을 크게 물었고 법원도 받아들인 겁니다. 맹견 사고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맹견을 피하려다 불법 주차된 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개 주인과 차 주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50살 B씨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줄이 풀려있는 개를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 뒤 손가락 장애가 생겼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B씨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개 주인과 차 보험사는 B씨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손상이 아니더라도 공포심을 느껴서 도망가거나 놀라서 넘어지는 과정에서의 상해,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 견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며 2019년 6월엔 8살 어린이가 목줄을 한 채 달려드는 개를 보고 놀라 넘어져 전치 4주의 상처를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개 주인에게 치료비 260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3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가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개 주인이 주장했지만 방어를 못했더라도 어린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매년 전국에서 2천 건 넘는 개물림 사고가 일어납니다. 입마개 착용 대상 견종을 늘리고 맹견 주인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남의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평균 1,641원으로 올 들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1,422원을 기록한 뒤 4월 말 1,528원 선에서 주춤했을 뿐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경유 가격도 1리터에 평균 1,437원까지 올랐습니다. 전남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1리터에 1,697원인 완도군이며 함평군은 1,625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쌀 공공비축 매입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35만 톤을 공공비축 수매하고 있지만 쌀 가격 안정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에만 29만 톤을 방출했고 이달에도 8만 톤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는 등 정부 양국 재고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지난 2019년 자연재해 등으로 쌀 생산량이 저조해 수급 불안이 커진 가운데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양국 비축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혈액 보유량이 급감한 가운데 자치단체의 헌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혈액원은 오는 11일 신안군 보건소 앞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헌혈버스를 운영하며 앞서 함평군과 고흥군, 화순군 등도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혈액 보유량은 7월 말 현재 기준으로 3.31분에 불과해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의 66%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2차 추경에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전라남도도 관련 교육을 확대합니다. 전남 대불산학융합원은 연말까지 선체 블록 제작 등 5개 과정을 집중 운영해 491명의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라남도는 정부와 함께 조선업 가능 인력 훈련 수당을 지원합니다. 전남의 조선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용접과 도장, 배관 등 생산 부문에서 1,2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더위가 많이 누그러졌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들어서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특보 상황 먼저 보시면 지난주에 비해 특보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현재 나주와 순천, 여수를 중심으로만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의 경우 어제 낮 최고 기온 30도를 밑돌았는데요. 오늘 다시 33도 한파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은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루핏이 우리나라 동해상과 일본 북쪽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밤 사이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동풍이 불어들겠고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형성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도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겠고요. 오후 3시부터 7시 사이 10에서 60mm가량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 현재 기온 2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광주를 비롯해 담양과 화순에서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목포와 신안, 진도에서는 낮 기온 31도 안팎 보이겠고요. 폭염 경보 내려진 순천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1도 안팎 보이겠고요. 간간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